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.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뚜렷한 방향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 전체 시장의 움직임들은 아까 이권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2차전지 종목들의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 2차전지가 약세를 보이고 반대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러면서 지수의 저점은 계속 좀 높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, 이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에서도 외국인이 코스피 3,900억 가까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4,700억 정도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 역시 좀 저점을 높여나가는 데 있어서 즉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다만 두 섹터가 서로 계속 반복해서 좀 시속 게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결국에는 시장은 좀 박스권으로 이번 주에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업종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오늘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보면 로봇 섹터들이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정책주로서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랑 2차전지는 결국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의 섹터에 좀 관심을 더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또 이번 주에는 레옹시티의 담당자가 또 방한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수주 역시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. 오후장에 또 기사가 났는데요. 한국 기업인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또 방문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레옹시티라든가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런 쪽 섹터들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와 관련된 종목에서는 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인 한신기계라든가 또는 설계 쪽을 담당하고 있는 히림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이번 주 시장 좀 무난한 종목 장세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주신 전략 저희 잘 새겨듣고 오늘 시장에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